4월 23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파이어워치예요. 파이어워치는 좀 나온 지된 게임인데요. 그동안 한글 패치가 안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글 패치가 나와서 스토리를 좀더 보기 쉽게. 네, 패치가 됐대요. 네. 어? 사운드 효과 보소. 주막인가? 1975년 콜로라도주로 떠납니다. 당신은 줄리아를 바라봅니다. 줄리아? 그녀는 당신과 나이가 비슷한 20대 후반입니다. 그녀는 근처에 있는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에서 나온 깔끔하게 옷을 입은 교수들,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당신, 헨리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내가 헨리군요. 그리고 나는 20대 후반이고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웃는 걸로 봐서는 나도 대학원생이야. 엥? 당신 취했습니다. 아니야! 저기 메이저가 뭐죠? 당신은 전공이라는 단어를 얼버무리며 그리고 쿠어 맥주 냄새를 풍기면서 발음합니다. 당신은 어색한 미소를 짓습니다. 진화 생물학이요. 그녀가 말합니다. 그리고 전 교수예요. 에? 멋진데요? 당신은 대답합니다. 당신의 전공은요? 그녀가 묻습니다. 그녀가 냄새를 맡는 시늉을 합니다. 혹시 동물학인가요? 씻었는데? 방금 차인 건가요? 당신은 묻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지 걱정하며 치즈버거를 나눠 먹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일주일 후 당신은 줄리아의 남자친구가 된다고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차였다며. 뭐지? 이상하다. 난 그러려고 한게 아닌데. 감도 좀 바꿀게요. 잠시만요. 감도를 바꾸려면은 조작으로 가서 마우스 감도를 한 13까지. 됐다. 클릭, 왼쪽 클릭으로 물건을 사용하세요. 배낭, 여기 있군요. 자, 배낭 들어주시고. 자막 표시 꺼져 있다고? 그러네. 감사합니다. 뭐야? 아, 내 여자친구가 교수야? 그럼 교수님이야? 이럴 수가. 분자 생물학? 무슨 뭐였지 전공이? 교수님 전공? 되게 이상한 거 하시네. 좀 특이한 거 하시네. 잠깐만. 여기 아닌가 본데? 아, 맞다. 내가 일로 온 이유는 차를 타기 위함이었지. 맞아. 나는 아주 좋은 차가 있어. 저는 BMW. 여기 있다. 오케이. 이상하다. BMW였는데. 당신은 1년 동안 연애를 계속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빠져들겠습니다. 정말 황홀했습니다. 당신은 이사를 합니다. 그녀와 학교의 근처에 산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당신은 그녀와의 동거를 시작합니다. 둘은 뒷마루에서 맥주를 마십니다. 당신은 사실 어딜 가든 맥주를 즐겨 마십니다. 야, 이거 내 이야기잖아, 완전히. 인생은 행복합니다. 줄리아가 개를 기르고 싶어 합니다. 그곳엔 초라하고 작은 비글이 있습니다. 줄리아는 그 비글과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네? 안 돼, 비글은. 그녀는 그 개를 수업에도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 수업하셔야지. 또한 위협적이지만 부드러운 눈을 가진 독일 셰퍼드도 있습니다. 줄리아가 이 개와 산책하는 동안은 그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멋진 녀석입니다. 줄리아는 비글을 좋아하네요. 근데 육시 강아지는 대형견을, 오케이, 셰퍼드 메이햄을 데려오겠습니다.
메이헴은 훌륭한 충견입니다. 메이헴은 공원에서 당신과 레슬링 하는 것과 줄리아와 같이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메이헴은 학교에 데려가기에는 너무 컸지만 그럼에도 줄리아는 메이엠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메이엠은 친구, 아이, 그리고 반려동물로서의 역할을 모두 해냈습니다. 당신은 뒷마루에서 이불 엽니다. 여름날의 오후 9시 30분이었고 뜨겁디 뜨거운 사막거도 같은 더위였습니다. 1979년이네요. 아이를 갖는 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녀가 묻습니다. 아이들? 아이들은 아주 멍청하거나 매우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너랑 내가 그 두 멍청이를 가지면 어떻겠냐는 소리야. 꽤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거라면 일단 결혼을 해야겠지? 응, 좋을 것 같아.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우리가 낳을 아이들은 충분히 말썽 꾸러기들일 거야. 아이들을 위해선 부모가 결혼하는 게 최선이겠지.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결혼을 해야지. 요때 결혼을 안 한 거야? 결혼합시다. 예! 교수님, 저랑 결혼해요. 넌 학생이고 난 교수야. 어디로 가야 되지? Do not forget to check in. 자, 뭐... 야, 잠깐만. 여기 왜 온 거야, 근데 갑자기? 여기 결혼식 여기서요? 결혼해요. 알았어요. 결혼할게요. 기다리세요. 80년이네요. 어느 목요일 밤, 줄리아가 4시간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락도 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걱정된과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미 잠이 들고 나서야 집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그렇게 취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즐거운 시간을 보낸 듯합니다. 그녀가 침대에 들자 당신은 그녀와 말싸움을 합니다. 당신은 화가 납니다. 당신은 그녀를 무시합니다. 부들부들! 당신은 그녀에게 배려심이라고는 쥐뿔만큼도 없는 년이라고. 나 이런 말 안 했는데. 당신은, 그녀는 당신에게 까라고 어린애처럼 굴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상처를. 아니 이렇게는 안 했는데. 줄리아는 81년이네요. 줄리아는 여전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자신이 연구하는 식물들 그리고 당신이 가는 모든 장소를 그립니다. 그녀는 당신도 그립니다. 당신은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처럼 장난스럽게 자세를 취합니다. Very well. 아이고. 오졌다. 사운드 효과. 그쵸? 뭐야?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이 바리게이트? 아, 나무구나. 투포스크 감시타. 8마일 남은. 8마일 정도는 걸어갈 수 있죠? 스페이스바로 장애물을 넘어가세요. 헐짜! 휴! 한번 넘고 해 한번 쳐다봐주고. 1982년 여름 동안 당신과 줄리아는 메이헴과 함께 밤에 걷는 것을 즐깁니다. 시내에선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덕에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당신의 물건을 뺏기 위해 당신을 칼로 찌르려 합니다. 예? 축제에서? 메이엠이 도망칩니다. 메모스 씨발 강아지가. 줄리아가 소리칩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안절부절 못하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공격한 자와 맞섰습니다. 겁줘 쫓아내면 안되죠? 역겹죠? 면상? 후려갈깁니다. 당신은 팔을 베었지만 그놈을 흠신 늘신? 늘신? 흠신이야 늘신이야 늘신 패줬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별로 터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경찰들이 오기 전에 눈물을 훔칩니다.
내가 사람을 팼어 이건가, 아니면은 아 너무 팔 쓰려 이건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날 이후 줄리아는 다른 길로 걸어가자고 제안합니다. 당신은 알겠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그 길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강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1984년 아이를 가지려던 계획은 일에 치여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아 왜 줄리아가 예일에서 근무 중 예일? 와우! 예일대학교는 2000마일이나 떨어진 코네티컷주에 있었습니다. 멋진 일자리입니다. 부학장일이었죠. 그녀는 이사를 가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절대 이사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왔다갔다 하며 통학을 한다는 가정을 2000마일을 어떻게 통학해? 그녀가 그 일을 택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아 근데 예일인데? 예일을 포기하라고? 이 선택지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어쨌든 일은 하는 게 좋겠죠. 근데 2000마일 출퇴근할 수 있겠어? 당신은 그녀가 통학해줄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 줄리아는 자신이 힘들겠지만 당신이 정말 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 포기하지 말라면서 2000마일 통학시키냐? 개쩌네. 그녀는 끄덕입니다. 그녀는 매 학기마다 세 번씩 볼도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세 번? 1985년 줄리아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일대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동료가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책들을 잃어버린 바람에 그녀가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틀 전 자신이 기꺼이 동료에게 책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 까먹을 수도 있지, 그쵸? 그녀가 계단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들어줄 누군가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당신은 마카로니를 만들고 와인을 함께 마시며 그 사실을 잊어보려 합니다. 절대 못 잊어요. 이거는 찾아야 돼. 여러 의사를 만나고 여러 검사를 걸치고 난 후 의사들은 줄리아가 이른 치매에 걸린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그녀는 41살인데도 말입니다. 치매? 너무 치매가 이르게 왔다. 다들 메이헴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등에는 은색의 털이 자라고 밤에는 느긋해졌습니다. 당신과 줄리아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메이헴을 데리고 바로 향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메이헴 나이 들었어. 어떡해. 은색 털이 자라는데 왜 이렇게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안쓰럽지? 근데 셰퍼드 등에 은색 털이 자란다는 게 뭔가 와닿네요. 1987년 줄리아의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녀는 수업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녀의 연구는 엉망이 됩니다. 그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옆 도시까지 운전을 하고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녀는 병가라는 명목으로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어느 날 당신을 바보라고 하는 줄리아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말썽을 부린다고 하는 줄리아를 봅니다. 다음날 당신은 그녀에게 그저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죠? 이 치매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그녀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당신을 침대 위로 끌어당깁니다. 5분 후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문 앞에 와있다고 믿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그녀를 보기 위해 호주에서 찾아옵니다. 얼마 동안 당신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동정이 담긴 선물들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녀의 증세가 더욱 악화됩니다. 아니 지금도 안 좋은데 더 악화되면 어떡해. 1988년 당신은 집 근처에서 줄리아를 따라다니는 나나를 보냅니다. 당신은 간호사인 다니엘이 다시 방문하는 2주일 동안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은 초조한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는 줄리아를 다른 거처로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24시간 그녀를 돌볼 수 있는 곳을 말입니다. 진짜 집을 말이죠. 그 생각은 당신을 몇 달 동안 괴롭힙니다. 줄리아를 다른 거처로 보낸다. 그러니까 요양시설 같은 거죠. 요양시설을 보내기로 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보살피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보살피면은 돈은 누가 벌지? 그건 상관이 없나? 이미 줄리아가 많이 벌어놨나? 요양시설. 요양시설에 보내면 나는, 근데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안 나와있어.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난 그냥 학생인 거? 아니면 백수인가? 이미 백수인데 그러면은 제가 보살펴야죠. 아니에요, 전 전문가예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구글링 하면 다 나오니까요. 제가 한번 우리 줄리아의 증세를. 에이! 노경! 컴온! 노경맨, 어디 가냐? 14.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겹습니다. 가장 힘겨울 때는 당신이 그녀 때문에 화가 날 때. 예를 들면, 줄리아가 혼자서 요리를 하려고 할 때입니다. 헐. 당신은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녀도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잠에 들면 당신은 뒷마루에서 술을 마시면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저 앉은 채 여름에는 야구 경기를 보고 겨울에는 대학 농구 경기를 봅니다. 역시나 술을 마시면서. 그녀를 재운 후 당신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당신이 없는 동안 그녀가 잠에서 깨어 주변을 돌아다니면 어떡할지 걱정합니다. 당신은 침실 앞에 의자를 놓아 문을 막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마치 바위처럼 꼼짝 않고 잠을 잔다고 믿어버립니다. 어떡하죠? 문 막아놓을까요? 이거는 이거는 비인간적인데? 이거는 이거는 도망갈 것 같은데? 다! 근데 문 막아도 도망갈 것 같아. 당신은 지루한 펄가에 위치한 늘상 가는 바를 찾아갑니다. 바 안은 아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바텐더인 쉐일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큰 짐을 덜어낸 듯한 기분이 듭니다. 집에 돌아온 당신은 한 주에 두어 번 정도 새벽 1시가 다 되어 지친 몸을 누이러 갑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런 밤들을 기대립니다. 와우! 뽀잉! 89년 어느 날 밤 당신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립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10%로 나와. 10%요? 10%요? 0.1? 유치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그만 형수인 수잔에게 사실대로 말해버립니다. 오케이. 줄리아의 부모님은 호주에서 급하게 비행기를 탑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 상태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줄리아는 자신들이 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언쟁을 피합니다. 당신은 나중에 그들의 집을 방문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아이고, 부모님이 데려가 주셨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당신은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봅니다. 당신은 그 일을 지원합니다. 맞다, 제 채팅창에 싹둑이 있거든요. 싹둑이. 싹둑이가 링크 같은 거 하면은 링크 싹둑 이러고요. 막 욕설 같은 거 하면은 욕설 싹둑 해가지고 다 잘라버리니까 조심하세요. 감시탑이네요. 갑시다. 그러게, 부모님이 데려와서 차라리 다행이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나름 이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잖아. 좀 쉬고 싶은 타임을 가진 거잖아. 그쵸?
갑시다. 감시탑으로 올라갑시다. 저기 도어가 있네요. 전원을 켜세요. 전원. 와, 전원 때려버렸어. 어? 나 부르는 건가? 아, 나 쉴 거야. 근무 시간 아니야 지금. 영광, 영광. 우리 시골 이름인데. Come in. 아, 시끄러워. 잘 거야. 구규림 안내서 일체. 아씨, 불 꺼. 불 꺼. 불 어떻게 꺼? 에이씨. Hello, Two Forks, come back. Pick up your radio. Hello. Hello. Whoever this is. It's Henry, right? Yeah. Yeah. I'm Delilah. Yeah, that's what the guy said on the phone. So, what's wrong with you? Excuse me? 뭐가? People take this job to get away from something. So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you? That's a great idea. Go ahead. Look, I just hiked for 2 days, so I don't really follow whatever it is you're doing right now. You take a stab at what's wrong with me. Fine, then can I sleep forever? 영원히 자두려냐고? Okay, now go ahead. 자, 답변. 당신은 전 남편을 3명이나 죽였군요. 어머니한테 반항했겠죠. 당신 집엔 당신을 눈 뜨고 받아줄 수 있는 어머...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아유. 델라이라 뭐 했을까요? 남편을 3명이나 죽였을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착한 목소리를. 자기소개. Good night. Good night. 아 뭐야? 델라일라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 1일차. 자, 보고서를 쓰는 거죠? 활동 일지? Well, I guess good afternoon. You probably slept like a rock. Anyway, there's still a few hours of daylight to get some work in. I can see you at your desk, so call me when you're ready. 아, 군대에서 똑같네. 저도 체기지원 씨랑 CCC에서 맨날 전화가지고 후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뭐하냐? 야, 야, 자냐? 재밌냐?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똑같네. 무전기로 이런 얘기하네. 솔방울 집어들고 맛있겠군. 놓고 야, 늦잠 잤다. 아이, 뭐야. Hey. Sorry, guess I slept in. 뭐야, 가족 사진이야? You got a relaxing, what, 놓고. 14 hours of sleep? 뭐 이렇게 놓으면 어떡해. Yeah, Jesus, I guess it's what, 6? 자, 이렇게. 아! 6:45. Oops. Don't worry about it. That hike puts everyone out of commission. 됐다. For a day or two. But now that you're up, let me quickly get you acquainted with the job. There's a thing in the middle of your room with a round map on it. Do you see it? 가운데? 어디? 아, 이거? 오케이, 봤습니다. Yes, yes. Okay, yeah, I see it. This is the Osborne Firefinder, invented in 1914 by W.B. Osborne? Osborne? This is to spot, you guessed it, what the fuck? What is it? Nothing, you use this to, fuck me! 아, 왜 그래? Language, lady. 왜 그래? Out your west-facing window, are you seeing what I'm seeing? 서쪽? Are those fucking fireworks? 어디? 어디? N으로 난침반을 사용하세요. I need you to confirm. Do you see them? 보인다. Whoa. That's illegal, right? No. You need to get down there right now and stop them. Fire danger is through the fucking roof. 야, 누가 산에서 폭죽을? Your job is whatever I say it is. The closest ranger is like 2 days away. Go down there and set him straight. 오케이, 샷건 챙깁니까? 이거 하나 챙겨야 되지 않을까? 냄비 같은 거? 오케이, 이런 거 하나 가져가면은 좀 괜찮겠죠? 오케이, 오케이. Like kick the shit out of him, sort of straight. 가자. No. Jesus, no. What? I'm not a cop. It's not like I've got a rule book over here. 여러분 테팔 광고 보셨죠? Sure they don't do it again. 그 물 채워가지고. Alright, fine. 부어버리면은 차에 있던 그 눈이 살살 녹더라고요. 뭐 그럴 거라는 건 아니고요.
supply box on the way. The code is 1234. It's actually that for. 정말 보안이 철저하네요. 1, 2, 3, 4. 오케이. 철통 보안. 어. 오케이. 대팔, 대팔. 너도? 너도 태팔 쓰니? 나도? 너도 나도? 가자. 근데 보급 상자가 어디 있지? 밧줄 없으면 안 되는데. 어, 이거 튜토리얼에서 배웠던 거다. 스파이스 바로 뛰어넘기. 좋았죠? 거기 길 맞냐고요? 맞겠지. 아까 폭죽 여기서 터졌잖아. 아닌가? 아예 아님 공보. 오케이, 그냥 가면 돼요. 이게 딱 봐도 길이 보이잖아. 여기 이게 딱 길 아니겠어? 어? 그리고 해는 서쪽으로 지잖아요. 뭐야? I've got an overgrown trail here. Yeah, that'll happen. So I'm screwed when it comes to getting past it? Mm-hmm. Screwed until you clear it yourself. Yeah. Great. Well, if I come across some tools, I'll add them to my ever-increasing list of responsibilities. 잡초. 행보관님, 이등병 몇 명 보내주세요. 어, 여기 있다. 여기 비밀번호 1234 맞죠? I found the supply box. Great. 오케이, 자 열겠습니다. 비밀번호 뭐였지? Hey, what's the code again? 1234. A whole lot of them. 아, 오케이. 아, 너무 어려워서 까먹었었어. 어떻게 열어, 근데? 아, 이렇게 열는구나. 1 2 3 4 열어. 오케이. 좋아요. 어, 지도가 있다. 정보 복사하기. 손으로 복사하는 거야? 그렇군요. 나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줄 알았는데. 론, 1986년 7월 7일입니다. 해당 물건은 그 남자가 가져갈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의 초소를 잠가버리고 물건 몇 개를 박스 안에 넣어놨어. 네가 먹고 싶어했던 그래놀라바도 하나 찾았어. 하이킹을 하고 있으니까 이따 내가 오면 같이 뒷감당을 해보자. 데이브로부터. 에? 야, 그럼 유통기한이 1986년부터 있었던 거니까 지난 거 아니야? 어! 에르시. 먹어 일단. 자, 오케이, 챙기고요. 밧줄 챙겼고. 그 뭐야 이씨. 아, 보관할 수 있네. 보관하고요. 이건 보관 못하나? 가자. 그래놀라바 하니까 더롱다크 생각나. 이거 그래픽도 은근히 비슷해. 은근히. 잠깐만, 이 소리는? 약간 곰탱이 소리 나지 않았나요, 어디? 알로 빨리 걸으세요, 왜 갑자기? 아, 진짜 곰탱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소리 나는데? 저만 들은 거 아니죠? 갑자기 빨리 걸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폭죽 소리인가, 그냥? 야, 폭죽쟁이 어딨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여기 폭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폭죽 소리였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즉결 처분으로 사형 집행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태팔로 사형 집행하겠습니다. 로프 거는 곳이네요. 아, 잠깐만. 태팔 가져가야 돼. 강한다. 가자. 어! 이야! 어, 태팔 때문에 살았다. 어, 휴. 새끼 손가락에 걸어놨거든요. 갑시다. 아! Hey. What the hell's wrong with you? My rope snapped coming down the shale slide. He didn't break anything. 밧줄이 오래돼 가지고 끊어졌어. I think I'll make it. Be careful for Christ's sake. 오케이. 야, 이 폭죽쟁이들은 폭죽을 대체 얼마나 가져온 거야? 여기까지 오는데 계속 쏘고 있네. 계속.